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했는데 잘 지켜졌는지 취재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새벽 시간 기습 단속에 10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단양군 한 야산에 나무 수십 여 그루가 훼손돼서 산림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몰려있는 곳인데 특정 업체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른바 간병살인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충청북도는 초미세먼지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다는데 이렇게 무기력해도 되는 일인지 마음까지 답답해지고 화가 나는 하루였습니다. 홍우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엷은 안개가 도심을 휘감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를 마치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쁜 공기를 덜 마실 수 있을까.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평소 맛은 오늘 같은 날 틀리죠. 아무래도 평소에는 안 쓰는데 오늘 미세먼지만 타게 쓰고 나온 거예요. 숨쉬기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돌아다녀 보면 코나 목이 좀 칼칼하고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질 측정 모니터에는 치솟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오전 10시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6 마이크로 세제곱미터, 편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청주 문화동 측정소는 132를 나타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내일 아침까지 중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영향,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된 수도권이나 충남에서 유입되는 그런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시기적인 계절입니다. 지난해 충북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44회, 기준이 강화된 올해는 불과 두 달 만에 23회로 거의 이틀에 한 번 꼴이었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재난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오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했습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나 변명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도청 주차장이 평소와 달리 한산합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부제 적용 대상인 차량에서 한 도의원이 내립니다. 지역구에서 멀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사실은 버스를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버스를 하면 택시 타야지, 버스 타야지 경비가 저 기름값보다 더 나간다. 또 다른 도의원은 아예 몰랐다고 말합니다. 오늘 혹시 차량 2부제 시행되는 거 혹시 몰랐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몰랐고 잠깐 뭐 좀 소리 좀 치더라도. 충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연구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출연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세요. 업무가. 연구원은 2부제 안내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저희는 사실 전 직원한테 안내가 가고 있진 않아서. 충북도 얘기는 다릅니다. 아, 거기도 대상이에요. 네, 비상연락망 구축도 했고요. 전파도 했어요. 앞으로 시행될 민간 부문 차량 제한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공공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안 지켜버리고 하면은 굳이 저희가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말뿐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되지 않기 위해선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박완희 청주시 의원은 임시회 자유 발언을 통해서 소각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초 인허가 사항과 다르게 설치 운영되는 소각장이 없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며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 역학조사 방안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은 상대적으로 단속이 허술한 새벽 시간대 여전히 음주운전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새벽 기습 단속에 진기훈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새벽 3시 청주의 한 번화가 한 여성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됩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0.065입니다. 멸허정지 수치입니다. 대리가 오늘 안 오는 거예요. 곧이어 적발된 남성은 음복을 했다고 둘러댑니다. 음복을 이게 뭐 반찬식 하니까 조금씩 맛만 보니까 앞으로는 음복도 못 하게 할게요 제가. 또 다른 남성은 단속 수치에 0.013%가 모자라 겨우 훈방 조치됩니다. 0.037 훈방 수치인데 6월 25일 윤창호법에 시행된 것도 단속 수치가 돼요. 지난해 말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운전자들의 안일한 인식은 여전합니다. 경찰이 오늘 새벽 청주시 산남동 일대에서 음주 단속을 벌였습니다. 차량 통행이 적은 새벽 시간대 불과 2시간 단속에 10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이런 새벽 시간대에 단속이 뜸한 점을 노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기습 단속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전체 음주운전 사고의 10%가량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녁 시간대뿐만 아니라 심야 새벽 시간대에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경찰은 앞으로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월 1회 이상 새벽 시간대 기습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단양군 소백산 자락에서 수십여 그루의 나무가 훼손됐습니다. 관계기관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인근의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활공장 확보를 위해 벌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나무 곳곳에 손가락 굵기만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잎은 누렇게 변했고 이미 고사 직전에 다다른 나무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변 산지의 나무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누군가 나무에 구멍을 낸 뒤 약품을 주입해 고사를 유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른드리 나무는 아예 톱으로 잘려나갔고 아카시아 나무 수십 그루는 쓰러져 있습니다. 해당 산지는 도교육청 소유의 부지로 지난해 말 나무 30여 그루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두 달이 넘는 수사에도 아직 뚜렷한 단서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훼손된 곳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과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산림당국은 비행 편의를 위해 특정 업체가 산림을 훼손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무를 배물을 해서 이익 본 업체는 패러가 떨어지기 나무가 필요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망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산림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삼각축구상을 밝히면서 청주 낸드플래시 투자 규모를 35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35조 원 외에 장기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더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준공된 SK하이닉스 M15 공장은 두 개 라인 중 한 개 라인의 일부만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밝힌 10년간 35조 원 투자는 두 개 라인을 완전히 구축하는 데 드는 20조 원과 현 부지 내에서 확장할 펩 15조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M15 주변의 공장 용지는 SK하이닉스가 다음 달 분양 계약을 체결하겠다며 구매 의사만 확인했을 뿐 이번 투자 금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M15 공장의 투자가 마무리되고 장기적으로 신규 부지에 새로운 낸드 플래시 펩을 구축하면 35조 원 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투자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액수보다 더 중요한 성과는 청주가 반도체 삼각축의 한쪽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SK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확장은 청주다 이렇게 못을 박았다는 것은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공장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현재 확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협의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으로 주민과의 원만한 보상 협의가 관건입니다.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상, 협의, 또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같은 이주 대책 이런 거를 이제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산업 단지 조성에 뭐 이렇게 철저하게 할 겁니다. SK 하이닉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경제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다 보니 균형 발전 논리보다 기업의 투자 논리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의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 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면서 비수도권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40대 아들이 10여 년간 병 간호를 해온 8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연을 어제 이 시간 보도해드렸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른바 간병살인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대책은 없는지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매와 각종 지병을 앓던 80대 아버지를 살해하고 투신한 40대 남성.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등 노부모 병간호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른바 간병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간병살인은 173건으로 이 가운데 114명이 가족의 손에 생을 마감하고 89명은 동반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간병에 부양 의무자에게 생활고는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방치할 게 아니라 어떤 간병이라는 게 뭐 가족의 전적인 책임을 이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병간호에 지쳐 발생하는 간병 범죄. 일본처럼 간병 스트레스에 따른 범죄를 따로 분류하거나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청북도는 교육청, 충북대, 제천시, 세명대, 청년 스마트팜 사업단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제천시 천남동 일원 22헥타르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할 계획으로 오는 2022년까지 1천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 보육센터와 실습 농장, 스마트팜 단지 등을 갖춘 혁신밸리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옥천군이 지난해 한국교통공단이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군단위 평가에서 8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 67위에서 65단계나 상승한 옥천군은 LED 교통신호 등과 보행 등 잔여시간 표시기, 자동화 주차신호 등을 설치하는 등 선진 교통정책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된 구제역으로 폐쇄됐던 음성 축협 가축시장이 22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경매에선 평균 거래량에 조금 못 미치는 132마리가 거래됐으며 수송아지의 최고가는 463만 원으로 구제역 파동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청주시 남이면의 한 철제 구조물 제조 공장에서 드럼통 절단 작업 중 유증기가 폭발해 근로자 62살 신모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절단 작업 도중 튄 불꽃이 유증기에 옮겨 붙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공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공무원 정원이 67명 늘어납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국가정책사업과 정규직 전원에 따라 현재 2,919명인 공무원 정원이 2,986명으로 확충됩니다. 네, 금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